자, 우선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좀 올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요 질문에 좀 답해 드릴게요. 영업의 흐름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산업혁명과 영업혁명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맞춰봤거든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지금 무슨 혁명이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1차는 농업, 2차는 기계공업, 3차는 컴퓨터 혁명, 정보통신, 4차는 AI, 드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렇게 되잖아요. 4차라고 굳이 해서 그렇지 사실 3차의 연장선상인 건 아시죠? 컴퓨터가 연장선상인데 달라진 부분이 있죠. 영업도 똑같아요. 영업도 1차는, 1차는 전통적인 영업. 우선 산업혁명이 왜 생긴 영화와 영업이 왜 생긴 영화는 비슷해요. 산업혁명이 왜 생겼습니까?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농업이 왜 혁명해?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착. 수렵은 여기서 이제 다 잡아먹으면 이동을 했단 말이야. 유목, 수목. 그러니까 수렵을 하다가 유목을 한 거죠. 동물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유목은 풀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농업을 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농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 잉여 생산물이 생긴 거야.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활자와 숫자가 나옵니다. 누굴 꽂았는데 받아야 되잖아.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농업을 하려니까 천문학을 알아야 되고 이 날씨를 알아야 되고 이 화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혁명인 겁니다. 농업이. 그러면 글씨라는 게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돼요. 몰라야 돼요.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 활자라는 게. 세종대왕이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한자를 백성들이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싫어했잖아요. 천민들이 무슨 글씨를 읽냐고. 그럼 자기네 기득권을 잃는 거니까. 문자는 정보고 기득권이거든. 그거를 푼 거잖아, 세종대왕이. 대단한 놈이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 길의 농업혁명이 중요해요. 그러면 영업은 왜 생겼어요? 이 생산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아니 만들자마자 팔리는데 영업이 왜 필요해요? 줄 서서 사가겠다는데. 근데 지금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과잉 생산, 수요의 부족, 공급의 과잉. 그 영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 거 좀 먼저 사주세요. 자기 특징을 얘기하게 되고. 그 대면 영업이 1차입니다. 대면, 소개, 이게 1차 영업이죠. 자,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만은 1차 농업혁명, 1차 산업 없어집니까? 더 중요해졌습니까? 더 중요해졌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 대면 영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진 게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해진 게 사람들이 더 만나고 싶어 이제. 이게 소중한 거야. 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만나서 회의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야.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영업자라는 분들은요 요즘 더 바쁩니다. 일단 약속 잡기가 훨씬 쉽대. 단체는 안 돼. 1대1은요 훨씬 쉬워요. 골프장 난리 났잖아요. 골프장은 지금 호황입니다. 호황. 거기는 뭐 널찍이 감치서 치니까 규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고장한테 사우나를 안 가지 대신에. 네, 목욕 안 하고. 이쪽이 더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2차는 뭐냐. 대한민국이 이 영업의 선진국이에요. 저는 아메이도 그렇고 네트워크 제일 잘하는 데가 대한민국이고 홈쇼핑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마케팅 진짜 잘해요. 2차가 뭐냐. 전 세계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전화로 보험을 팔아요. 녹음해가지고. 안 만나고. 언택트 시작이죠. 2차부터. 언택트, 홈쇼핑. 콜센터 영업이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영업이에요? DB 영업이죠? DB 영업. DB잖아요, DB.
DB 가지고 하는 영어. 여러분도 DB 필요하죠? 사시나요? 그냥 주나요, 위에서? 안 줘요?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이제 개척 영업이 안 되시는 분, 지인 영업 안 되시는 분들이 DB를 갖고 영업을 하고, 법인 영업 같은 경우에 DB 영업 많이 하죠. 홈쇼핑에서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만 남겨주세요. 블랙박스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싼 걸 줘요. 전화번호만 남기면 얼추 한 10만원짜리도 막 주고 있는 거 봤어요. 소비자가 10만원이니까 원가는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돈 주는 사람이 10만원인데 전화번호만 남기면 저거 준대. 전화번호 남깁니다. 그 내 전화번호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보험사에? 10만원 가까이? 비슷하게 하시네요.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입니다. 25만원까지 받아요. 고급골은 25만원까지 파는 때도 있어요. 떼돈을 벌죠, 홈쇼핑이. 그냥 블랙박스 줘도 되는 거예요. 한 2만원짜리 블랙박스 줘도 되는 거예요. 원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내가 전화번호 남기는 순간,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다 털어먹고 또 팔아먹어요, 이게 DB를. 딴 회사에. 돌아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돌아버립니다. 합법 조구이고, 신고도 못해요. 내가 받았잖아, 돈을. 물건 받았잖아. 정당인에 팔았거든, 내가 전화번호를. 전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DB영원.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긴 한데, 대면에 비해서 약 취약점이 있어요. 일단 비싼 거를 못 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이 안 되고, 뭔가 좀 싼 거, 뭔가 좀 상담이 좀 어려워요. 이것보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대량이 가능하죠. 그래서 3차가 나옵니다. 뭔가 신뢰성 부분에 또 전문성이 좀 없어, 이쪽은 좀. 3차가 뭐예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 예? 그렇지, SNS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블로그,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전문가스럽죠? 뭔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고, 뭔가 저 사람이 전문가야. 고객 같고, 남고, 이렇게, 남고요. 근데 이제 장난을 쳤잖아, 이거 갖고. 블로그들, 돈 주고 막 쓰게 하고, 막, 맛집 다이 뭐,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신뢰하진 않아요. 유튜브도 뭐, 문제가 뭐 터졌습니까? 뒷광고. 이런 걸로, 욕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4차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차는 뭘까요? 3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3차하고. 조금 달라요. 4차는 뭘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예. 인플루언서입니다. 이거는 유대관계가 좀 느슨해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조금 더 끈끈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좀 달라요. 나와 그래도 연결이 좀 돼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채팅하면 또 내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끈끈한 관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유력인사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믿죠. 그 사람이 권하면 사요. 근데 그럼 일반적인 거와 좀 다른 게, 인플루언서는 좀 다른 차원이 책임감이 좀 있어요, 이쪽은. 내가 권한 거, 내가 판매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쪽하고 좀 달라요, 유튜버하고는. 그러니까 얘네들 왜 욕먹었냐면, 자기가 협찬받았으면서 자기가 샀다고 거짓말을 했죠.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신뢰성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믿는 거예요,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했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로 못 넘어간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누구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호박집을 팔았는데 거짓말했죠. 그 삭은 호박집을 팔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개보고 샀는데 그 회사 망했습니다. 그 댓글로 막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꼬산 거야. 너무 있고. 근데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왕홍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홈쇼핑을 이기고 있거든요. 왕홍이. 다 하시는데 물론 이걸 골고루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 위주로 좀. 만약에 대면만 해왔던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시대에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걸쳐놓은 사람들이라면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시면 어때요? 1, 2, 3, 4, 4 다 하고 있죠. 저도 인플루언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은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걸 내다보고 다 준비했던 거죠. 이 DB는 뭐냐? 저한테 DB는 28,000명의 카카오톡 DB와 지금 좀 떨어졌는데 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어차피 좀 고르고 있어요. 930명의 단톡방 이런 것들이 저에겐 DB죠. 그리고 저는 뭐 블로그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나름 인플루언서로 제가 공동구매도 하고 또 제가 같이 책임을 져요. 이런 걸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면 영업 지금 대면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영업입니다. 저 왜 왔을까요? 뭐 개인 지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또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받으시라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나는 그냥 뭐 한 1년을 하다 말아먹고 끝낼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말아먹고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평생 나한테 월급 주지 않거든요. 결국 내가 개인이 브랜드가 돼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이미 시작이 됐고 빨리 오고 있다. 근데 언택트만이 다가 아니다. 콘택트도 차별화된 콘택트를 시도를 해야 되고요.